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레스 4인치 자세가 낮은 호리젠탈 용접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 테크웰딩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짐땀나는 용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는 조금씩 이동을 계속하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연결 부위가 많아지고 비드도 당연히 거칠어집니다. 필드 용접의 비파괴 검사 통과 여부는 루트패스에서 판가름 나죠. 용접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왼쪽 구간 스타트 때 바닥에 토치가 쓸리면서 실수로 쇳물을 놓쳐서 용락을 시켰습니다. 바로 수습을 하면 좋지만 머뭇거리는 시간에 갭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연결 부위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합니다. 테크웰딩 네 군데가 실수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내부 확인 결과 어찌하면 비파괴 검사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찝찝해서 수정을 진행합니다. 그라인더로 파야 할 곳을 마킹합니다. 용락된 결함 부위를 수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튀어나온 부위를 전류로 빨아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튀어나온 부위의 살을 정확히 그라인더로 파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지라 실수는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한 번에 완벽한 용접을 하는 게 비파괴 검사에는 가장 좋지만 실수도 용접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전류를 높게 쓸수록 루트의 데미지가 커지며 전류를 낮게 쓸수록 루트의 데미지는 작아집니다. 서로의 장단점은 있지만 필드에서는 가급적 낮은 전류로 용접하는 것이 실수의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인사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락된 부위를 정확히 빨아냈습니다. 용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수를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상 리페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은 안 좋은 자세와 관련된 구간이죠.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수습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숙련자와 초보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